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질환별 초음파 회설 선우 속시원 내과 박선우 선생님이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에서 발표했는 PPT를 기초로 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디퓨즈 리버 디지저는 패티 리버,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크로니 헤파타이티, 리버 시로시스 있습니다. 요 중에 오늘은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크로니 헤파타이티스 두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노졸라 리버 디저, 결절성 간 질환은 HCC,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간세포암, IHCC,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 간내 당간암, 메타스의 튜머가 있고, 그 다음에 비나인 디저들은 헤망지오마, 혈관종, 리버 압세스, 간 농양, 헤파틱 아데노마, 간 선종, 포칼 노줄라, 하이퍼플라시아, 국한성, 결절성, 가연성, 에오지노필릭 압세스, 호상구성 농양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장 초음파 검사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서브코스탈스, 라이트 리버의 서브코스탈스 겐이죠. 라이트 포탈 베인, 레프트 포탈 베인,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 맥강 구조를 보고 인트라 헤파틱 바일 닥터, 간실질 에코를 보게 됩니다. 이쪽에도 레프트 쪽에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리가멘텀 베노섬 P2, P3, P4 이렇게 됩니다. 포탈 베인. 포탈 베인을 위주로 보면서 바일 닥터 그리고 또 헤파틱 베인을 보고 간각 세그멘트의 간실질 에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이 어떤가? 슈링키 됐는가? 하이퍼트로피 됐는가? 돌출이 있는가 또는 쏙 들어갔는가 이렇게 아트로피가 됐는가 이런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파렌키말 에코를 봅니다. 실질 에코가 코스니스하냐 스무스하냐 그리고 메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서피스에 노주라리티가 있느냐 그 다음 베셀 바일 닥터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이스트라헤파티 이벨리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간과 간 주위에도 이벨리에이션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는 클리니컬 임상적 그 다음에 레버토리 다이그노시스 이 검사실 소견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초음파의 역할은 뭐냐? 빌리어리 디지저가 있느냐? 이를 룰아웃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의 컴플리케이션을 find out, 알아내는 거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령 존디스가 있어 왔을 때는 이것은 obstructive 존디스냐, medical 존디스냐. 이거는 초음파가 아주 감별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 위에 헤파타이티스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때그 합병증을 알아내는 거죠. 뭐 가령 리버가 굉장히 슈링키 됐다 또는 아사이티스에 생겼다 스플레노메갈리가 생겼다 이런 걸 뱃사이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의 소견은 헤파토메갈리와 스플레노메갈리 간에 염증이 생기고 부으니까 커지는 거죠. 스프린도 급성 간염에는 문맥압이 또 커지고 또 스프린을 종대시킬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거죠. 염증성 반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버의 파렌키마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파토사이트의 플루이드가 헤파토사이트가 발루닝 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간 내에 플루이드가 조금 그기 간에 발루닝 체인지가 생기죠. 그다음에 포탈 월이 프로미넌트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탈 월의 월이 원래
고에코로 보이는데 주의가 에코가 떨어지죠. 간실질의 에코가 저하되니까 상대적으로 포탈비엔 월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걸 스타리나 포탈비엔 월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인다. 집이 월이 시크닝 되죠. 담낭 벽이 두꺼워지는 거고, 이거 두꺼워지는 벽이 스트레이트 이렇게 청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에코제닉 얼터네이트 에코제닉 앤드 하이퍼 에코리래. 그 고에코 청하고 저에코 청이 이렇게 청상으로 교대로 이래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은 여기 보시면 집이월이 뜨끈이 된데 요 고에코 청, 저에코 청, 고에코 청, 저에코 청 이렇게 교대로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림파데노파시가 생기고 아사이티스, 아주 심할 때는 아사이티스가 생깁니다. 여기에 간이 커지고 간실질 에코가 떨어졌습니다. 담낭벽의 월이 두꺼워진 월시크닝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월시크닝은 전반적으로 월시크닝이 되고 에센트릭 국소적이 아닌 전반적인 월시크닝 포칼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루메는 딜라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을 동반하지 않고 그 프로브로 탐촉자를 담낭 부위에 컴프레션해도 통증이 없다는 거죠. 시컨 더 스트레이트 월 위드 얼터네이팅 에코제닉 하이퍼 에코 레이어가 보이는 거죠. 이것은 담낭벽 중에서 서브 층이 서브 페리 머스큘러예요. 우리가 담낭층에 무코사 엡시테리움 있고 그 다음에 라미나 프로퍼리아 있고 머스큘러리스 무코사 서브 무코사 없지요. 바로 머슬층이 머스큘러리스 프로퍼리아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층이 나오죠. 서브 시로살 레이어 또는 페리 머스큘러 레이어 이 층이 두껍습니다. 이 층에 이제 염증이 생기가 고에코 저에코 저에코 엘터네이팅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시로사 층이 됩니다. 여기가 두꺼워진 게 서브 시로사 레이어 또는 페리 머스큘러 레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의 월이 시크닝된 다른 원인은 알코올리 리버 시로시스의 담백 저담백 혈증이 있거나 하펠리아나 리날 페일리어 리날 디저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페리토나이티스 그 다음에 골브레 캔사나 아데노마이마토시 이럴 때 집이월이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골브레드 월 시크닝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A형이죠. A형에 특히 집이월 시크닝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A형에서 골브레드 시크닝이 보일 때 예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보시면 골브레드 시크닝이 있는 그룹하고 없는 그룹하고 보면 있는 그룹이 훨씬 AST, ALT가 증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없는 것보다 훨씬 길다고 그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이 월 시크닝이 어느 정도 보였냐면 B보다 A형 간염에서 많이 보이고 한 70%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몰락하면 집이 교태 헤파타이티스를 꾸준하게 시리얼하게 검사해야만이 이 정도의 70%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이 월의 시크닝은 이제 월 시크닝의 정도하고 관계없고 프로그노시스도 푸어 프로그노시스 조금 더 예후가 안 좋다. 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치료에 걸린 정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두꺼운 정도하고는 관계는 두꺼운 정도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두꺼운 정도하고 관계없다. 푸어 프로그노시스
irrespective of GBV thickening or degree of river enzyme elevation. River enzyme elevation이나 GBV thickening 정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GBV thickening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GBV thickening에 관계되는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이 헤파토사이트가 인재를 어큐트 인재를 보면 바일 프로덕션하고 익스크리션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당연하죠. 헤파토사이트 데미지니까. 그리고 이 헤파타이트 바일이 컨테 바일 프로이드에 헤파토사이트 바이러스가 있죠. 이 바이러스가 이 무코사, GBV 무코사의 인플레메이션 또 머스큘러리의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인저리를 다이렉트 인저리를 주고 그리고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킨다. 무코사하고 머슬 쪽. 그 다음에 헤파토사이트가 네크로시스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것이 리버의 주위에 있는 조직에 인플레메이션 리액션을 주는 거죠. 특히 GBV를 포함해서 리버 주위에 인플레메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세 가지 원인으로 가설이 있습니다. 인플레메이션. 그러면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가 초음파에 보이는데 이것은 브라이트의 밝은 에코제니 도트가 그 파렌키마 에코가 떨어져 있는 리브의 백그라운드에서 밝은 에코제니 도트가 보인다. 이거는 뭐 그렇게 헤파타이티스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티가 높은 소견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실질에 이런 게 보이죠. 밝은 이 간실질 자체가 에코가 떨어져 있고 헤파타이티스 바일 닥트가 이렇게 프로미넌트하게 보이죠. 월이. 이것은 헤파토사이트의 에데마토스 스웰링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헤파티 에코제니시티가 떨어졌는 겁니다. 지금까지 박선우 원장님의 간염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급성 간염에 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